자, 이번에는 청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청라 국제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부분이 아무래도 청라 시티타워와 청라 국제 업무단지 개발 사업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뭐 최근 그 시티 타워 그다음에 GCT 요것이 두 개가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올바른 그 정보를 좀 접하고 또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티 타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시티 타워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된것 이것은 어쨌거나 LH에서 이 시티 타워를 지어서 시민의 품에 이렇게 돌려드리기로 그한 약속을 한 건데 이것이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과의 말씀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은 이제 복잡한 이게 공모를 하고 컨셉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또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원래는 그 보이지 않는 타워 이런 컨셉으로 해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 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그 안정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구조학자들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한번 회의를 했더니 당초에 그 설계된 대로 하면은 그런 건물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안정성을 좀 높였고, 그래서 또좀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풍동 실험을 합니다. 이게 바람이 불 때에 그런 바람에 대한 그 압력을 얼마나 이 타워가 견뎌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풍동 실험에서는 이 부분이 좀이 형태대로 올리면은 위험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보석, 푸른 보석의 형태로 해서 각이진 그러한 건물 형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상 200m까지는 어느 정도가 견디는데 그 이상의 높이에서도 그런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외양도 중요하고 이제 컨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그런 타워거든요. 타워가 위험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200m까지는 그렇게 짓더라도 그 이상이 원형 또는 타원형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야 이런 바람이 불때 안전하다 이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원래의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청라 시티 타워를 짓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달라진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것도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앞으로도 주민들과 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이제 동의를 구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안전한 타워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타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내를 갖고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종 국제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을왕리에 놀러 갔더니 그곳에는 이상하게 병원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종합병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잠진 무의연도교가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교통 대책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먼저 잠진부의 그 연도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이것이 잠진부의 그 연도교가 4월 30일에 이제 개통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을
그 완공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놓고서 개통을 하면은 한 3개월 정도가 더 지연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먼저 좀 개통을 해서 예예. 임시 개통을 좀 해서 먼저 운영을 하고 주차장 문제를 3개월 동안 그걸 좀 완공을 하는 거, 이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4월 30일에 개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교통 흐름 대책을 보다 더 좀 보완하는 방안,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병원 문제는 말이죠. 저 우리 사회자님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큰 어떤 정밀한 그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가까운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은 병원을 당연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종합병원을 요구하는 곳에 종합병원을 다 지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종합병원, 이 대학병원 이런 관계자들과 쭉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영종도 어떤 뭐 그다음에 이런 용역도 이런 데에 병원을 이렇게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지금 터미널 제2 터미널에는 이제 아주 우수한 그 응급 의료 센터의 의료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 응급 센터를 좀 더 개편을 해서 확대를 해서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어떻게 진료 받을 곳이 없다든지 갑자기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또 어떤 외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좀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많은 또 주민들께서 그 강화도 예를 듭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그 경우도 충분히 다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토되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 본 바로는 종합병원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좀 주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경제 자유구역은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3년도 최초로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인천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지혜와 그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와 영종과 그 청라 각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자구역 경제 발전에 큰 그 성장 엔진으로서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브리핑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김진용 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진솔한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들 모두 다 잘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